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창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즐겁고 아주 우리 자랑스러운 순간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상담학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경을 이기게끔 그리고 성장하게끔 옆에서 도와줌으로써 인간의 삶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에는 인간의 변화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도 소개되고 그 다음에 실제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연습도 하고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담 연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재미있고 기발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여러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다루면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나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상담학 이야기 라고 하는 그 코너에서 저희들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상담학에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